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화폐 수집을 사랑하시는 수집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헌터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조금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바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화폐들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영상은 아주 요즘 핫한 드라마죠. 바로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화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드라마는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북한의 장교와 남한의 재벌 여자의 사랑을 그린 러브스토리 드라마입니다. 지금까지 배경은 북한 배경이었거든요. 그 배경 안에 북한 지폐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 지폐들을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앞서서 저는 절대 북한을 찬양할 목적으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화폐 수집가의 관점으로 단순한 취미 목적으로 이렇게 수집을 한 거지 절대 저는 북한을 찬양할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십시오. 자,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폐의 종류는 총 10가지입니다. 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아홉 장, 열 장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지폐들은 다 보시면 견본이라고 나와 있죠. 자, 번호는 00000입니다. 자, 이 지폐는 견본 지폐로서 북한 안에서도 화폐의 기능을 절대 하지 못하는 그냥 기념품적인 지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데 저는 절대 북한을 찬양할 목적으로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화폐 수집가의 관점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5원입니다. 5원. 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은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주체 90일 2002년에 발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땜 그림이 하나 있네요. 자, 5원 지폐입니다. 이 지폐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진짜 잠깐 나온 지폐인데요. 자, 그림 보고 계시죠? 자, 똑같죠? 근데 아마 견본이 없는 걸로 봐서 실제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 같습니다. 자, 50원이고요. 자, 이것도 앞에 이렇게 사람의 인물 조상이 나와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탑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100원 지폐입니다. 자, 주체 97년 2008년 발행 같습니다. 자, 앞에 그림은 목란 그림이고요. 여기 보시면 적혀져 있습니다. 목란. 자, 뒷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100원. 자, 그 다음 화폐인 200원 지폐입니다. 주체 97년 2008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폐인 500원.
이게 개선문인가요? 맨 천원권 배인 2,000원권입니다. 자, 그 다음 배인 5,000원권. 5,000원권이죠. 그 다음 집회도 특이하게 5,000원권입니다. 왜 5,000원권이 두 장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자, 여기는 2008년 발행이고요. 자, 이 집회는 2013년 발행 같습니다. 자, 이 집회는 만경대 고향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안이 나와 있고요. 자, 뒷면에는 국제 진선 전람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집회는 모두 견본 집회로서 자, 북한 안에서도 절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 지폐가 아니고 그냥 기념품적인 지폐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북한 인접되어 있는 도시에 이렇게 기념품으로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자, 대충 크기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천원 지폐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북한 지폐가 조금 크네요. 가로가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세로는 우리나라 지폐가 조금 더 큽니다. 역시 예쁘기로는 우리나라 화폐가 더 예쁘죠. 북한 화폐는 솔직히 조금 장난감도 같습니다. 북한 화폐를 환율로 비교를 해봤을 때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해요. 난다고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7.3배 정도 난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5,000원권 5,000원권 두 개 합해서 만원이죠. 우리나라 1만원 정도가 북한 화폐로 계산했을 때 7.3배 약 73,000원 정도의 환율로 계산된다고 봐집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화폐 수집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수집을 한 거지 절대 북한을 찬양할 목적으로 이 영상, 이 화폐들을 소개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오는 북한 지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희귀한 화폐, 좋은 화폐, 신기한 화폐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